다르게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 더 높겠는데요. 한낮에는 서울이 17도, 대구는 21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건조함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인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건조함을 달래주지는 못하겠습니다. 내일 늦은 밤 서울 경기 북부에 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상남북도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상태지만 제주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상태입니다. 한편 서해안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어서 시정이 좋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에는 점차 흐려져 밤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아침까지 서해안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청주, 대전 19도, 강릉, 대구 21도 등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1.5에서 3m까지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과 모레 날씨입니다.